비싼 참치로 둔갑한 폭풍설사 생선. 바로 기름치야. 지방의 90%가 왁스 에스테르기에 많이 먹으면 몇 시간 내로 폭풍설사를 하게 만드는 생선이지.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식용 유통을 금지하였지만 써있는 단면이 비싼 어종인 메로 혹은 참치와 비슷하기에 이로 둔갑하여 파는 경우가 있어. 과거 무한리필 참치집이나 뷔페에서 참치라고 속여 팔기도 하여 불만제로에 나온 적이 있고, 2016년에는 키로당 가격이 6배가 넘는 메로라고 속여서 20톤을 넘게 팔아먹은 사기꾼도 있었지. 이렇게 속아서 기름치를 먹고 나서 제어할 수 없는 설사로 인해 민망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도 많다고 해. 끔찍하네. 먹을 거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벌을 줘야 할 것 같아.